엄마 뭐해? 아, 문 열어놔. 조용히. 왜 벌써 겨드러 와? 수유 안 되며. 아, 안 된대요? 신용불량자라. 아, 그것도 얘기 안 하고 간 거야? 그것도 얘기 안 하고 영종도까지 가서 퇴짜 맞고 와? 그래도 밥은 새 밥 주네. 그 어렵다는 대학. 삼형제가 줄줄이 턱턱 붙을 땐 넘들 못 낳는 아들 나만 셋씩이나 난 줄 알고 행여 사람들 시기 질투에 자식 새끼들 될 일도 안 될까 싶어서 잘난 척 안 하려고 무진장 애썼는데 이 고학력 빙신들. 나이 50도 안 돼서 집구석에서 삼시세끼 밥 처먹을 줄 누가 알았어. 아, 공부는 뭐하라 했냐? 공부는 뭐하라 했어? 하라니까 했지, 뭐. 아,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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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안녕하세요. 박상훈 씨 계세요? 누구신데요? 아, 신용금고에서 나왔는데요. 그 인간 여기 안 살아요. 아니, 와이프 되시는 분이 박상훈 씨 여기 사신다고 그러시던데. 아, 그 옆에 있는 왜 맨날 사람들이 이리 보내는 거야, 진짜 없대는데도. 그 인간 우리한테도 돈 사고 쳐가지고 우리 앞에 못 나타나요. 아버지 제사 때도 안 와요. 그냥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, 예? 아, 진짜 잡히면 죽여버려, 진짜. 거기 박상훈 씨 아니에요? 저요? 아닌데요? 맞죠? 아니라니까. 에이, 맞는데 뭐. 이거 참. 아휴, 연기 더럽게 못하네, 진짜. 씨. 나 머리에 지금 땀 나는 거 안 보이냐? 어? 내가 지금 개 쪽팔린 무릎 쓰고 혼신의 연기 다 하고 있는데 그 따위로 받아치고 싶냐? 어? 아니 좀 도와주면은 잘 받아 처먹던가. 맨날 드라마는 끼고 살면서 그거밖에 못 받아쳐? 어? 아유, 이거 이 맨날 처먹으니까 대가리가 안 돌지. 그럼 어쩌라고 병신아. 내가 너처럼 뻔뻔한 줄 알아? 야, 나가. 둘 다 나가. 야, 그냥 잡아가요. 에휴. 신용불량자란 얘기도 안 했냐?
말하면 안 될 거 아니까 가서 어떻게든 비벼보려 그랬지. 돈 얼마나 있냐? 에휴, 저기 오네. 아, 저 형 또 밟아. 진짜 돌아버려! 진짜 심장 쩔려. 아, 그렇게 좀 달리지 좀 마. 자빠지려고. 또 쫓겨났냐? 재밌냐? 무지무지 재밌다.